너 원래 SNS도 안 하고 유튜브 촬영 뭐 나간 것도 처음이에요. 욕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빨리 가, 나 빨리. 아,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어. 근데 6. 와. 나 진짜 고민하는 거 같아. 그럴 일은 다행히 없어. 부탁해. 알고 선택해야 돼? 응. 이건 좀 어렵지. 꼭 그렇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제가 이분을 15년을 넘게 알았는데 연기 외에는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더 먼저 나오시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급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동생이지만 존경하고 형처럼 우러러보는 분입니다. 배우 김동욱 씨 나와주시죠. 부호가 대배우 김동욱 씨를 모시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이 꽃 어떤 의미지? 선물이에요. 이야, 스윗 가이. 아, 지금 녹화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린 원래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시작해. 아. 야, 동욱이가 또 이렇게 꽃을. 천이롱이에요, 천이롱. 아, 꽃말이 뭐야? 이게 뭐 변하지 않는다. 와, 야, 또 꽃 선물 받는 건 또 처음입니다. 동욱이한테 연락이 온 게 채 10일이 안 됐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동욱이한테 형 유튜브 하고 있었네? 이러는 거야. 한번 나와줘. 크크크크 내가 보냈어. 여기서 크크크의 의미는 안 나올 거 아니까 그냥 한번 던져나보자. 근데 나갈게. 언제 나갈까? 이러고 갑자기 그래서 내가 괜찮겠어? 이러니까 그냥 나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형 하는데 당연히 그거 해야지. 날짜 몇 개 줄 테니까 우리 시간 맞춰보자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급으로, 번개로. 아니, 넌 원래 SNS도 안 하고 네. 예능 촬영도 잘 안 하고 유튜브 촬영 뭐 나간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생 첫 촬영이에요. 왜 그런 거야? 갑자기? 아니,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안 했지, 뭐 그런 걸 다 해. 근데 여기는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나보고 얘기하면 돼. 아, 그런 거야? 아, 이거 옛날 사람. 아, 그 미디어의 인물. 그렇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는데 형이 뭐 이렇게 하고 있길래 뭐지? 그냥 편하게 나가서 이렇게 둘이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너 나올 생각을 했다는 게 난 대단한 거지. 아, 나올 타입은 아니잖아, 좀 성격이.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어? 우리 내 안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 미디어에 전하는 이제 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 아, 이제야. 결혼도 했고. 와. 너무 사실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갇혀 있는 삶을 살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우리 제작진이 깜짝 놀라가지고 대본을 준비했는데 동우가 역대급으로 지금 4장이야. 아, 원래 대본도 있어요? 없어! 지금 5장이네. 아, 근데 나는 장이야. 너무 지금 웃긴 게 위에는 내가 봤을 때 샵을 갔다 왔는데 밑에는 그냥 반바지에 막 이렇게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아, 안 나오잖아. 야, 역대급으로 지금 대본이 지금 많아. 뭔데요? 아니,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근데 이게 막 존댓말 나왔다 막 그냥 반말로 해도 돼? 하는데 뭘로 해야 돼? 편하게 말해도 되죠? 진짜. 아, 얘 카메라 있어서 그런 거야. 어색해서 말이 나왔다가 막 욕만 안 하면 돼. 욕해도 돼. 욕해도 다 처리해주고 우리는 욕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우리는 거야. 엄청 이거는 PPL이에요? 나오는 게 전혀 좋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동아 모든 게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 기왕이면 이게 고인물 진짜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저한테 또 광고를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갑자기. 동호가 우리 내일 모레인가 보기로 했잖아. 형 근데 우리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 형 만나서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아이디어 회의? 그러니까 아 형 그래도 만나기 전에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뭐 어떻게 콘텐츠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해야 되는 줄 알아. 아이디어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왕 하는 거. 네가 생각한 아이디어 회의는 뭔데? 몰랐지. 그러니까 뭐라도 좀 그래도 기왕 나오는데 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아. 뭘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보고 싶다 친구야라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진짜 옛날. 아, 뉴미디어야. 이건 뉴미디어. 아니 왜 내 힘으로는 이게 조회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래? 왜 그래? 여러 가지 힘. MBC 연기 대상자가 이렇게 겸손? 아, 그거 잊은 지 좀 됐어요. 꿈에서 즐거워하고 그래요. 아. 아니 그럼 동우가 요즘에 너 촬영 끝났잖아. 네, 끝났어요. 강매강. 난 여기 드라마 홍보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지, 알지, 알지. 네. 알지. 내가 해주려고 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갈 거야, 어차피. 9월이지. 아, 그래요? 바로 다음 주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너 거에 맞춰서 나가야지. 9월 몇, 언제 방송이야? 난 진짜 여기 드라마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알지, 알지, 알지. 난
디즈니 플러스 9월 11일을 첫방인 걸 그러면 우리는... 결코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까. 왜? 왜? 나는 드라마 뭐 제목이 강매강이다 뭐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을 줄인 거다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뭐 나랑 뭐 박지원 형, 서현우, 박세환, 이승우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드라마 얘기는 결코 여기서 하고 싶진 않고 지금 반 나왔는데 거의?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지석영이 해가지고 저는 맞아 나 보고 싶어서 나온 거지 뭔가 그냥 첫 유튜브에 왜냐면 저희가 드라마 홍보 때문에 유튜브들이 많이 잡혀있긴 한데 저한테는 제 또 이게 뭔가 새로운 나들이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좀 지인이 하는 거에 첫 스타트를 끊고 싶어가지고 동훈이가 이런 사람이야 또 형이 딱 갑자기 하길래 그럼 형 코에 제일 먼저 나가야겠다 뭔가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목숨을 걸고 그 다른 콘텐츠들보다 제일 빨리 나가게 진짜 만들어야겠다 한 2주 앞서서 나가야겠다 2주 앞서서 드라마 홍보 때문에 나온 게 아니니까 사실 내일 내보내셔도 돼요 내일 내보내도 되고 그냥 뭐 이미 나왔습니다 하고 안 내보내도 돼 아, 촬영 우리는 촬영 재밌게 했습니다 하고 뭐 안 나가도 돼 아이 그럼 안 되지 아 웃겨라 뭘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 원래 대본에 안 보는데 대본을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해 형 올려놓고? 올려놓고 너가 볼까 봐 대놓고 안 볼게 안 볼까? 알았어 아 진짜 이건 커피인가요? 아니 너 커피를 안 마신다며 아 차네요 차 너 커피를 왜 안 마셔? 그냥 써서? 술은 쓴데 왜 마셔? 술? 그건 또 들어가 그지? 너 술 예전만큼 안 마시겠다 결혼해서. 못 마셔 약간 외압이 있어?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명분이 있어야지 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술로 채웠던 시간이나 이런 많지 그거를 결혼하니까 그게 굳이 필요가 없겠구나 없죠 그리고 난 진짜 혼자 지낼 때는 혼술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맞아 나도 그래 진짜 어느 정도냐면 혼자 이제 뭐 고깃집 가서 혼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시켜놓고 막 나랑 똑같네 그리고 뭐 그냥 포장마차 가서 이제 우동 예전에는 그랬지 지금 우동 같은 거 잘 안 파니까 포장마차도 많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장마차 가갖고 진짜 우동 한 그릇 시켜서 소주 마시고 아니 왜 굳이 지인 누구 만나가지고 약 잡고 해도 되잖아 아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말하는 에너지를 하고 싶진 않고 근데 술을 마시면서 뭔가 이렇게 좀 사색 생각하고 싶고 진짜 많았어요 야 근데 혼술을 집에서 보통 하는데 바깥에서도 하는구나 네 대학교 때는 그냥 혼자 학교 주차장에서 소주 사다가 이렇게 뭐 새우깡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그럼 또 PPL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새우깡에서 진짜 그 PPL이야 그냥 그렇게 혼자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그냥 뭔가 여유롭고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국가대표 때도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더 낯도 되게 많이 가렸고 그래서 뭔가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좀 이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동훈이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동료들은 이미 알겠지만 어떻게 근데 그렇게 내향적인데 연기할 때는 그렇게 외향적이야? 확 바뀌어? 스위치가 딱 돼? 빨간불 보면 아 그게 그냥... 학교에서 다 훈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훈련을 왜?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연극 작업 자체가 사람하고 하는 작업이니까 그거 자체가 훈련이 되고 수업 때도 제가 이렇게 뭐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를 못 해가지고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F 받고 그랬어요 연기 수업을 아 화를 내고 감정을 극한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입 밖으로 몸 밖으로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맞아 태어나면 늘 조용하지 조용하지 네 그래서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감정을 보여줘야 되는 연기인데 막 못하니까 선생님이 막 진짜로 그 리플래시인가? 리플래시 리플래시? 그 드럼 선생님 진짜 똑같이 저도 의자 치고 던지고 화내게 욕을 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터졌어? 방언처럼? 그게 못했으니까 F를 받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 그냥? 그래서 혼자 이제 연습실 잡아놓고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막 목 쉴 때까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를 혼자 거의 매일 그렇게 혼자 연습했던 것 같아요. 학습된 거구나. 네, 훈련한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동욱이 진짜 막 소리 지르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거를 실제 상황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오히려 화나면 더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 근데 이게 진짜 둘이 이렇게 형이 MC를 잘하네. 아니야. 이게 진짜 그냥 둘이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카메라가 아예 신경이 안 쓰이네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자꾸?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이거. 맛있네.
사람도 맛있는데 이거 뭐 토끼는 얼마나 맛있을까? 어? 아, 피디님. 아니 아까 나보고 누구랑 얘기하냐면 누구한테 말 거는 거야? 아 너 또 저런 거 질투나. 저런 게 빵 터질 일이야 이게? 아니 너 결혼식 날 딱 테이블 앉아서 너가 딱 신랑 입장하는 걸 보는데 왜 되게 예뻤어. 성당에서 난 너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지 그 천주교식 결혼식을 처음 해본 거야. 넌 너무 좋더라고. 거의 장인 장모님도 명동성당에 가셨어. 와 그니까 얼마나 의미 있어. 첫 데이트 때 명동성당에 가서 촛불 켜고 뭐 그냥 기도를 드렸다며. 근데 이게 우리 첫 데이트를 시작하니까 성스럽게 가서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가는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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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둘이 이제 드라이브 하다가 뭐 집에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 그냥 그치 그냥 가기 싫은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 요 근처에 명동성당 있는데 가볼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너무 예쁘잖아. 이거 너무 드라마 아니야?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명동성당에서 결혼을 딱 하게 됐어. 하게 됐어. 되게 의미 있는 거지. 그의 최고의 한파가 진짜 체감온도가 25도 영하 25도였어. 그날 진짜 너무 추웠어. 진짜 주차권인가 식권인가 뭐 얻는데 진짜 다들 배우들이 다 이렇게 멋있는 옷 입고 와서 다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우리 다 이러고 있는데 너 신부가 되게 얇은 옷 입고 고고하게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에서 우리 다 눈 마주쳐갖고 아 맞지 하면서 이 얘기는 해야 돼. 2019년 김동욱은 인터뷰에서 어릴 적 꿈이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결혼과는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제 아이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같이 야구장에 가서 응원하는 그림을 그려봐요 라고 했어. 너 LG 팬이잖아. 만약에 재수 씨가 두산 팬이야. 어떻게? 그러면 이제 두산은 유니폼 입고 나는 LG 아 같이 가는 거지. 아무 상관 없어. 존중해 줘야지. 야구 팀은 응원은 하셔봐서 알겠지만 그거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바꾸래. 그럼 어때? 뭐를 바꿔야 돼? 팀을 응원하는 팀을. 와 같이 해 두산으로 와. 아 그럴 일은 다행히 없어. 부탁해. 내 친구들 다 부산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두산이야. 오빠도 우리 가족이잖아. 갑자기 몰입하네. 또 갑자기 진짜 고민. 진지해지면 안 돼. 진짜 고민하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엘리니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시나요? 전 좋아해요. 어디세요? 한화. 못 바꾸잖아요. 왜? 그게 뭐야? 나는 야알못이라서 좀 알려줘 봐. 이거 뭐 그냥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이야? 자신의 무슨 출생과 관련 있는 거야? 여자친구 배신? 오래 사귄 여자친구를 버리고 여자친구보다 더해. 나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바퀴 달린 집에서 또 황동희 선배 만나가지고 국가대표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난 그 이후에 알았는데 고공 스키점프 얘기잖아. 너 고소공포증 있었다고? 엄청 심하지. 난 현장에서 몰랐어. 난 지금도 비행기 탈 때 항상 기도하고 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야? 응. 놀이기구는 못 타요. 야 근데 너 왜 현장에서 그런 거 한 번 티를 안 냈어? 돈 받았으니까. 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뭐 높은 데에서 촬영을 못 해요. 그럼 그때 어렸잖아. 우리가 진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진짜 높은 140m, 200m 정도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타라고 진짜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탑이야 그냥 완전 탑. 50m에서 70m 정도예요 이게. 진짜 이 슬로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 여기서 이렇게 쫙 내려와서 빡 뜨는 거야. 그럼 이 정도로 한 200m, 200몇십m를 날아가는 건데 와이어를 달고 그치. 내려오는 것까지 찍었잖아. 그게 시속 한 60, 70km까지 났었을걸 당시에? 아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때 막 놓치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까지. 그러니까 놓치면 내려가는 거였어. 정말로. 그리고 밤에. 그래. 실제 겨울에. 근데 촬영 현장에 정신 없잖아. 야 막 되게 예민하고 사람들 막 다 예민하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되나? 말이 되나? 말이 줄 하나 달고 우리가 스키점프 물론 3개월 4개월 합숙 훈련하면서 했지만 이 줄 하나 매달려서 쫙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맞아. 이거 만약에 줄 놓치면 우리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 고소공포증인데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너무 놀란 거지. 커트하면 저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막 들어가서 거의 못 서 있었어요. 안에
그 엘리베이터 있는데 겁 없이 했던. 그치. 우리 다 20대였지. 야, 근데 동호 또 이렇게 일정된 톤으로 살면 어떻게 감정은 좀 연기로 좀 표출하는 편이겠지? 아니요. 너 좋으면 아 이렇게 웃어? 아니면 화나면 으씨 뭐 이렇게. 당연하지. 안 나잖아. 아 진짜 이 정도잖아 화나면.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니까 모르지만 난 엄청난 감정 표현을 하고 살지. 뭐 아 너무 좋다. 아니 나 근데 동욱이가 연기 외에 막 박장대소하거나 진짜 화를 내거나 아 네가 그랬잖아 뭐 저랬잖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진짜. 근데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너무 많은데. 나는 운전하다가도 막 불의를 못 참는데 운전하다가도 막. 아 운전하면서는 뭐 혼자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 그래? 근데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욕은 하지 혼자서. 그렇게 아, 빨리 가나 빨리. 아, 혼자 그렇게? 야, 무섭다 야 오히려 뭐 얼마나 빨리 가고 싶냐 그래 아유 내가 빨리 간다 진짜 아 그 정도야? 어 보살이네 욕도 하지 아니 욕도 하지 어. 근데 저는 이 크락션 울리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거의 1년에 크락션 한두 번 울릴까 말까요 근데 반대로 크락션을 들었어 별것도 아닌데 아, 너무 빵! 빵! 막 계속해 너무 어, 화나지 아 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아 그 정도? 아니지 아, 이게 이제 엄청난 짜증이 거야. 나지만 아 근데 이게 이 정도야? 아, 뭐 정색을 하지 좀 이렇게 크락션을 많이 안 울렸으면 좋겠어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깜빡이 키면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고 동아 너가 제일 화날 때가 언제야? 진짜 많아요 뭐가 너 제일 화나 진짜 웃겨요 엄청 그래서 김동욱이에요 아, 꼭 그 웃단 애들이 꼭 그래서 진욱이 동욱 이동욱 엄청 웃겨요 친구잖아 네. 걔네들이 욱브라더스인데 욱욱해서 괜히 근데 욱이 들어가면 아니에요. 진짜 욱이 그럼요 아 그래? 난 엄청 욱하는 스타일이야 어떤 거에 제일 욱해? 굳이 불친절할 이유가 없는데 아... 본인의 짜증과 화를 다른 사람한테 어... 해소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치 그치 그런 거는 난 좀 그러면 욱하면 또 뭐라고 해? 같이 그러면 나도 불친절하게 하지 어떻게 너의 불친절함은 뭐야? 예를 들어 식당을 갔어 어. 근데 이렇게 왔는데 그냥 괜히 이렇게 메뉴판 이렇게 툭 던지고 어, 막 어. 예, 저기요 했는데, 예,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어, 막 이렇게 막 짜증 내는 사람 있지, 있지, 있지. 그럼 나도 똑같이 메뉴 주문을 하지. 아, 얼굴 안 보고, 예,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어, 그러면 통쾌? 통쾌하진 않은데, 그냥 계속 먹으면서 계속 뭔가 화가 나지.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짜증을 낼까? 어, 굳이. 어, 욱하진 않아요. 그건 욱이 아니야. 참는 그냥 참는 거지, 뭔가. 속에서는 엄청 욱해요. 그러니까, 표현 안 하는 거지. 표현 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나 궁금했던 게, 사이코패스나 귀신 보는 형사나 막 극한으로 암울하거나 좀 힘든 캐릭터들을 했을 때, 너의 실제 생활에 좀 영향을 미친 적도 있어? 그런 거 할 때? 지금은 없어요. 그때는 있었지. 20대 때는 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약간 그렇게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나 국가대표 때 너 연기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도 네. 그랬던 것 같더라고 많이 뭐 좀 거칠고 내지는 수다스러운 역할이면 평소에도 말을 그러니까, 좀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막 맞아, 노력하고 맞아, 막 맞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최대한 뭐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이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왜냐면 연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 연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순간 탁 몰입해서 탁 하고 딱 나오고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뭔가 미리 좀 계속 준비하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야 이게 준비해서 가야 내가 할 수 있는 있다라는 스스로가 그게 그러니까 너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거지. 돼지왕 때도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너 돼지왕 때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막 이렇게 눈빛이 달랐어 그때는 진짜. 그래서 말을 잘 못 걸었었어. 진짜로. 뭐, 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빠져 있고 그렇진 않아요. 잠은 잘 자 그러면? 무서운 꿈 꿔? 잠은 잘 자. 근데 꿈은 저는 365일 중에 364일 꿔요. 오? 저는 늘 꿔요. 꿈을 안 꾸고 자본 적이 없어요. 다만 깼을 때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날 때는 있지만 그냥 어떻게 꿈을 매일 꿔? 저는 항상 꿔요. 오? 무슨 꿈? 오늘은 무슨 꿈 꿨다 뭐 이렇게 기억이 날 때도 있고 꿈을 꾼 건 알지만 깼을 때 자세히 기억이 안 날 때는 있어. 근데 꿈을 꿨다라는 건 항상 느끼지. 꿈이 무의식이라는 얘기도 있어.
아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긴 해. 똑같은 꿈을 꾸는 사람도 있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인물이 나오고 똑같은 내용은 자기의 어떤 어렸을 때 무의식이나 어 저요 아 미친 어, 저 갑자기 손을 갑자기 손을 왜 들어 왜 아 나 저... 뭔가 공감이 느껴가지고 어 그런 게 있대 어. 무의식에서 계속 그거를 발현시키는 거야 그 압박이 있을 때는 어. 비슷한 꿈을 계속 꿔 제가 신과 함께 그 현몽신 어 그 스케줄이 잡혔을 때 한 일주일 동안 똑같은 꿈을 계속 꿨어요 어떤 꿈 촬영 때 대사 까먹는 꿈하고 어. 공연을 하는데 어. 무대 위에서 이제 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 얼마나 그거를 몰입하고 신경을 쓰고 잘해내고 싶었으면 그래도 결국엔 결과적으로 다 잘해냈잖아 하, 너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인 건 속으로 아, 티나는 거 엄청나요 책임감인가? 우리는 돈 받으니까 아 감동 파사삭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개런티를 얼마 받고를 떠나서 어. 분명히 출연료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맞는 말이야 이게 돈이 한 푼 두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돈이라도 받았으면 그만의 가치를 해야 돼요. 해야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아역 배우가 와도 어. 절대 연기적으로 오. 얘기 안 해요. 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 절대 안 해요. 왜? 왜냐면 그 친구도 분명히 아. 그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금 이 현장에 촬영을 하러 온 거잖아요. 어. 저한테 뭐 내지는 현장에 뭐 공부하러 오고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오. 그 친구의 연기를 보여주러 온 거기 때문에 같은 배우로서 우와. 그 친구가 준비한 거를 같이 연기하는 거죠. 우와. 하지만 다만 이제 경험이 제가 더 많다 보니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뿐이지 저는 절대 배우가 배우끼리 뭐 연기적으로 이렇게 코멘트 하는 거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감독님이 하실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 역시 연기 대상자의 마인드는 다르구나. 아니요, 그냥 그게 같이 뭔가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알잖아, 형도. 나 혼자 살아남으면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어. 근데 너무 재밌다. 아니, 뭐지? 아니, 나 이거 좋아. 방송 같지 않고. 난 진지한 얘기 하는 게 그런 좋아. 거예요, 원래? 우리는 되게 슴슴해. 이게 막. 게스트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쥐어짜내려고 그런 거 없어. 근데 원래 유튜브 촬영이 이런 식인가? 아니 우리 제작진이 좀 여기 분위기가 착해. 이런 거지. 너무 좋다. 그걸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좀 맥히고 있어. 근데 형이 이게 재밌겠다 진짜. 좋지. 왜냐면 이게 너랑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도 못 안 하잖아. 이거는 사실 나한테는 되게 고마운 게 너를 또 알아갈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인 거야. 술자리에서 우리 히덕거리고 막 와 좋은 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딥하게는 못하잖아 난 그래서 좋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 근황 얘기했고 이대로만 나가면 너무 슴슴할 것 같아서 너의 동공을 흔들어줄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어 나도 아직 못 봤어 근데 이거는 오케이. 짧게 짧게 그냥 기대 아니다만 하면 그냥 나 게임 진짜 못하는데 밸런스 게임이 게임이 아니지 게임이 이런 사람 욕구 이런 게 아니잖아 밸런스 게임 뭔지 알아 홍보하면 요즘에 게임을 엄청 하더라고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자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는데요? 알았어 자 내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오기 대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 깔끔하게 딱 정해 와 뭘 정하라는 거야? 싫은 걸 정하는 거야? 싫은 걸 정하는 거지 아. 좋은 걸 정하는 거야? 싫은 걸 정하는 거야? 더 나은 걸 정하는 거야? 밸런스 게임이 더 나은 걸 정하는 거야? 그나마 이게 낫다 아 그나마 이게 낫다? 당연히 결혼식이지 결혼식은 이미 했는데 내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나마 낫다 나도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는 거는 내 삶이 뭔가 부정당하는 너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나도 내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오기 잘하는 일을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기 아 이거 진짜 난제야 아 이거 많은 친구들이 요즘에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게 난제거든 그러면 잘하는 일을 해야지 아 일인데? 근데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잘해? 잘하지 말든가 진짜... 아 잘하지 말든가 그렇네 잘하게 된 이유가 있겠네 그러면 일이니까 일은 이제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일 외적으로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그렇네 왜 이렇게 밸런스 게임이 심플해지냐 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성취해내야 되는 거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일이잖아 그러면 잘하는 걸 해야지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고 쉬는 시간에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오 완전 심플해지는데 이렇게 심플하면 밸런스 게임이 일을 진짜 잘하는데 악마 일을 진짜 못하는데 천사 이거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거잖아 이거 난제다 진짜 감독님이야 감독님이 계신데
얘 진짜 성격이 너무 지랄 맞아. 근데 완전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내. 근데 진짜 인신공격하고 막 배우들 다 힘들어하게 하고 막 배려라고는 1도 없어. 근데 진짜 천사죠. 현장에서 하, 너무 좋아요. 한데 아웃풋 나온 거 보면 와우와우와우 야 어떻게 이걸 알고 선택해야 돼? 응. 그게 밸런스 게임이야. 야 진짜 동욱씨 이런 분이 두 작품이 들어왔어요. 저는 네. 진짜 못하는데 천사를 만나겠어요. 아 그래? 왜? 나는 반대야. 난 저는 견딜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악마를 견딜 자신이 없어요. 어 난 오히려 넌 강강냥냥이라서 너는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 저는 말했잖아요 평화주의자입니다. 아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것 같아서. 우리 연기 좀 비슷하게 시작했잖아. 우리 때는 부탁까지는 없었어도 쌍욕 먹을 때잖아. 나는 진짜 인신공격 진짜 많이 당했거든. 느껴지는 공기와 이 분위기의 흐름이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뭐 급을 나눈다는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많았지. 분들이 계시죠. 일을 정말 싫어요. 하긴 일을 네가 잘하면 되니까. 집착이 심한 애인 대 애정 표현이 전혀 없는 애인. 이건 좀 어렵지. 사랑은 해. 너무 사랑은 해. 둘 다 똑같아. 근데 집착이 너무 심해. 한 명은 뭐해 어디야 뭐해 누구랑. 근데 한 명은 아예 애정 표현이 없어. 사랑은 하는데 그냥 애정 표현 없는 게 나아. 나도 마찬가지야. 남자는 좀 비슷한가? 집착은 둘 다 스트레스잖아. 그렇지.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잖아. 본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맞아. 근데 애정 표현 없는 거는 뭐 적어도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한 명만 스트레스 받자 받더라도 받아도 둘 다 힘들 필요는 없잖아. 맞네. 근데 너 참 이상한 능력이 있다. 밸런스 게임을 심플리파이하는 어떤 심플하게 그냥 와 쉽게 만드네 밸런스 게임을. 이건 어려울 걸? 정신적 바람 대 육체적 바람. 오. 정신적 바람 대 육체적 바람이야.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누구야? 상대방이 이걸 겪는 거야. 바람을 당했는데 정신적 바람은 진짜 너무 사랑했어. 근데 자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진 않았지만 잤어. 뭘 용서해 줄 수 있어? 잤다는 얘기를 꼭 해. 이거 안 돼? 육체적 사랑이 육체적 뭐 사랑이 잤다는 거만 있나? 뭐 손잡고 아니야. 요단강을 넘었어. 선을 넘었어. 깍지를 꼈냐 안 꼈냐 아니야. 그거 괜찮아. 어? 선을 넘었어. 그렇지. 선을 완전 넘었어. 돌아올 수 없어. 그래야지 밸런스 게임이 되는 거야. 너를 극한으로 몰아가야겠어. 어떤 바람이나 어떤 걸 받아들일래? 그냥 결론은 돌아오는 거예요? 피고 돌아오는 거야? 아니면 계속 그렇게 있는 거야? 돌아오지 않냐 없냐. 매번 막 생각해요. 같이 있는 거. 우리 또 배우들이라 이게 디테일한 상황들이 중요하거든. 이건 진짜 어렵다. 어렵지. 정신적. 어? 그게 나? 정신적. 왜냐하면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육체적인 바람이라는 건 일종의 낙인이 찍힌 거야. 공식적으로 찍힌 거잖아. 양쪽에. 그렇네 또. 정신적인 건 이 여자 혼자 느끼고 있는 거잖아. 아하. 그러면 오호. 이거는 사실 기대할 수 있어요. 언젠간 사라지겠지. 육체적인 거는 이거는 기대할 수 없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 지울 수 없는 일이야. 나도 똑같아. 근데 정신적인 바람은 뭐 언젠가는 이 여자가 이 사람을 잊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희망이 있지만 아 그렇네. 만약에 사랑해서 잤다 그럼 오히려 괜찮아. 근데 사랑도 안 했는데 잤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돼. 그렇네. 그럼 이 사람이 더 불안한 거야. 야 그게 포인트다. 사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수 있는 여자라면 어딜 내놔도 불안하지. 맞아. 차라리 너무 사랑해서 잤다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구나. 잤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그거 하나만 할까요? 우리 쇼츠에서 대박난 논란거리 하나가 있는데요. 뭐요? 단점, 장점 있는 거. 아, 나는 치명적인 장점에 하나 정도 있으면 단점은 커버가 된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면 장점마저도 그거를 조금 갉아먹는다. 저는 단점이 없는 게 좋아요. 오, 나랑 반대네. 네, 저는 장점이 많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형은 장점이 센 게 좋아? 근데 나도 그게 나오고 나서 댓글들을 쭉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 거야. 근데 그렇게 나뉘더라고. 너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른다. 정말 결혼을 해본 사람이랑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단점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나뉘더라고. 치명적인 장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는 이 사람에게 내가 끌리는 이 끌림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럼 단점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단점 때문에 뭔가 항상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어떤 뛰어난 장점이 없더라도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이 더 중요한 스타일입니다. 와, 동욱이는 완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네, 밸런스 게임을. 그런가요? 게임 잘하네. 잘 넘어가네, 진짜 다. 당황이라면 1도 안 하는구나, 너. 대신 근데 동욱이 지금 가까이서 지금 몰입을 해가지고 늙었어. 약간. 또 해주세요. 끝났어. 끝났어요? 가, 이제. 아, 다 끝났어? 없어. 다 한 거야. 아, 나 이틀 동안 다이어트하고 하는데. 더 해요. 끝났어. 하트는 한 번 하고 만들. 자. 나 안 갈 거야. 가. 아, 이제. 기술 있으신다고 저희가 들어서. 9월 12일 디즈니 플러스 강매강에서. 11일. 9월 11일. 너가 얘기해줘. 9월 11일 디즈니 플러스 강매강. 기대해주세요. 하트뿅. 김지서 화이팅. 좋아요, 구독, 김동호 화이팅! 알림 설정, 와. 좋대꿀! 좋대꿀! 하나, 둘, 셋, 허이! 강매, 강. 중로 3가에도 없는 보석집. 내 잠꼬대는 여기서만 볼 수 있지. 내 스토리를 담아가는 오선지. 계속되는 업데이트 오졌지. 보석, 보석, 반짝반짝 보석. 보석, 반짝반짝반짝.